시험 어디 보는지 봅시다. 예, 자세하게 자잘한 걸 다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니네 시험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 분위기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보겠습니다. 뭐야 이게? 자, 요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41페이지. 그다음에 여기는 안 보고요. 자, 여기 갑시다. 요 표만 보겠습니다. 요 표만 보고, 그리고 요두 문장 보겠습니다. 5-1과 5-2. 에스의 뜻을 6개 쓰세요만 보겠습니다. 문장은요? 문장 안 보겠습니다. 에스의 뜻을 6개만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거지? 중상권 같아, 중상권. 중상권에 중학교 3학년, 이번 시험 범위가 7, 8관데 접속사 as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각 학교 학교 자료 동영상 찍고 있는데, as의 뜻이 같은 거로 고르시면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니네가 지금 저거 익혀야 되는 이유라고. 우리 시험 범위 아닌데요. 이거 하고 가자고.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마더텅 계속 나가면 안 되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좀 늦게 하면 안 되냐고 얘기하신 분도 계신데, 그거는 좀 어렵고, 할 것까지는 하고서 오늘부터 동영상 보면 되니까, 뜬 여섯 개 쓰라고, 에즈 뜬 여섯 개. 뭐, 초성이 뭐니,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 이건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9번, 14번, 15번 문장 불러주면은 표시하고, 들어갈 수 있고요. 뭐라고? 그 다음에 자, 요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라 봐야 됩니다. 너네가 나하고 이것을 다시 하진 않을 거예요.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마더텅 3학년 끝날 때 진도 나갈 때 여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안 보면 너는 나하고 이걸 다시 할 일은 없어요. 이거 그대로 사진 정리하고 시험 봅니다. 이것만 봅니다. 그리고 저건 연관이 되니까 이건 시험 봅니다. 자, 그 여자가 비록 아름답지만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에 do, although, even도 even if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문장 쓰고 OP 관계라는 거 쓰셔야 돼요. 슬래시하고 as도 as if 쓰셔야 돼요. 이게 시험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입니다. 얘는 여기에 그때 누구야? 승아가 얘기했죠. 이거 OP예요, 이거. 이거 바꿔야 되는데, 동영상이. 아, 이거 OP예요, OP. 반대말, 이거 OP라고 써 있는데 여기다 P라고 써서 그래요. OP예요. 반대말이에요. In contrast 하에. 자, 얘는 결국 그러면 FIM 불러주실 거예요. 단어 시험이야, 이렇게 되면. 대조적으로 I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고, 그 결과로 A로 시작하고, A로 시작하고, R로 시작하고. 다시 말해서 I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고, W로 시작하고 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 부분하고 시험 보겠습니다. 서연아, 너는 돌아다니면서 이 카톡, 아, 얘또 나갔네, 또. 동영상 보면 될 거를 어떻게 걸어 다니면서 저렇게, 아, 얼마나 수업이 우스운 거야. 아, 왜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맥 빠지게 만드지? 아, 자, 그렇게 시험 보겠습니다. 자, 2분 이따 시험 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 아, 종이 없어요? 잠시만. 오늘 11월 9일이고, 이름 쓰시고. 마더텅부터 보겠습니다. 341쪽이에요. 341쪽. 아, 두 문장 쓰는 거예요. 지금 나뿐만 아니라 그도 우리의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그도 우리의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 같은 표현 두 문장 쓰는 거였죠. 나가 아니라 너네요. 미안해요. 너뿐만 아니라 그도 우리의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 두 문장 모두 TS, 아, 첫 번째 문장 TS 표시해 주시고, 두 문장 모두 슬래시 있는 문장이네요. 오답 쓰셔야겠죠? 그리고 표현에 네모 쳐주세요. 너뿐만 아니라 그도 클럽에 가입, 우리의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 네모 쳐서 연결하고 쓸거 써보시고, 억새 표시해 보시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넘어가겠습니다. 344쪽. 344쪽 표 그릴 거예요. 표첫 번째 줄에 있는 거 거기 칸 가운데는 여러분이 채우시고 불러주겠습니다. 접속사 플러스 절은 부사절. 옆에 칸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 접속사 플러스 절은 부사절.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고. 거기 세로 되는 부분 위에 불러준 거예요. 다음, 괄호축 불러주겠습니다. 총 3개였죠? 3줄이었죠? 첫 번째는 때문에. 두 번째,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아래 쓰시면 되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세 번째, 뭐뭐 하는 동안에. 가로 세 번째 또, 뭐뭐 하는 동안에. 앞에 불러줄게요. 부사절에, 때문에, 부사절에 해당하는 때문에 불러주겠습니다. 총 5개입니다. B로 시작하는 거, A로 시작하는 거, S로 시작하는 거, F로 시작하는 거, 두 단어, N으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는 거. 다시 불러줄게요. 부사절 때문에 해당하는 칸입니다. 아, 거기 수업 안 받아도 되겠구나. 이게 가슴 학교 아니야? 맞지, 가슴 학교 있지. 이상한 학교, 어디에요? 쌍용. 344쪽이에요. 344쪽 붙어있는 핸드아웃 하고 있습니다. 340몇 쪽이죠? 344쪽입니다. 어머니 안 됐으면 좋겠네. 시간이 좀 아까운 거여서. 그럼 어디서 들었니? 다음 부사절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당하는 거 앞글자 불러줄게요. 슬래시 포함된 칸이네요. 4개 슬래시 2개입니다. AL로 시작하는 거, TH로 시작하는 거, E로 시작하고 TH로 시작하는 거, E로 시작하고 I로 시작하는 거. 슬래시 A로 시작하고 TH로 시작하는 거, A로 시작하고 I로 시작하는 거.
다시 불러달라고 하면 말하세요. 필요하면. 이건 안 들었어요. 뭐뭐 하는 동안에 WH로 시작합니다. 부사절 뭐뭐 하는 동안에 해당하는 거는 WH로 시작하죠. 다음 부사구 쪽으로 넘어갈게요. 부사구에 때문에 해당하는 거 여섯 개네요. B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는 거. TH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는 거. OW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는 거. F로 시작하는 거. 다음 세 단어죠. O로 시작하고 AC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는 거. 부사구 때문에 해당하는 칸 플러스 무슨 적 플러스 무슨 적 이렇게 세모쳐서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아까 부사절 때문에 해당하는 칸 S로 시작하는 거 옆에는 뜻 두 가지 쓰시면 됩니다. 다음 비록 뭐뭐일지라도 부사구 때문에 해당하는 거 한 번 더 불러줄게요. B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는 거. 고마워요. 다시 B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는 거. TH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는 거. OW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는 거. 다음 F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세 단어예요. O로 시작하고 AC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는 거. 지금 쪽지 시험 보는 중입니다. 다시 부사구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당하는 칸 불러주겠습니다. 두 개 슬래시 하나죠. D2로 시작하는 거. 다음 I로 시작하고 SP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는 거. 슬래시 치고 D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는 거. X 칠 거에 치세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부사구에 해당하는 칸입니다. D2로 시작하고 I로 시작하고 SP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는 거. 선생님. 네. 아래에 있는 그 접속부사 그거 써야 돼요? 표만 그리라고 했는데 쓰지 말까요? 오늘 볼 것 좀 남아가지고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표만 쓸게요. 아래에 있는 필기 쓰지 맙시다. D2로 시작하는 거 I, S, P, O 슬래시 치시고 D2로 시작하는 거 O로 시작하는 거. 다음 뭐뭐 하는 동안에 부사구에 해당하는 칸 D2로 시작하죠. 뭐뭐 D2. 네, 부사절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당하는 칸 4개 슬래시 2개예요. AL TH, E로 시작하고 TH로 시작하는 거, E로 시작하고 I로 시작하는 거, 슬래시 치시고 A로 시작하고 TH로 시작하는 거, A로 시작하고 I로 시작하는 거. 동그라미 쳐서 가정법 땡땡 하고 뭐 쓰세요, 안에 있는 거. 네, 승민이. D2로 시작하는 거, I로 시작하고 S, P, O 세 단어예요. 슬래시 치시고 D2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는 거. X 치신 거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5-1번 불러줄게요. 5-1번. 슬래시 있는 문장이어서 둘 다 쓰시고 정답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내가 쇼핑하는 동안에 나는 기뻤다. 나는 행복함을 느꼈다. 찢어서 넣는 거 있습니다. 내가 쇼핑했던 동안에 나는 행복했다.
나는 행복하다고 느꼈다. 찢어서 넣는 거 넣어주시고요. 2번 빠르면 말하세요. 5-2번 불러줄게요. 이것도 똑같이 슬랫이 있는 문장이에요. 그 수업 동안 나는 지루함을 느꼈다. 나는 지루했다. 이것도 찢어서 넣고 표시해주는 거 해주시고 그 수업 동안 나는 지루함을 느꼈다. 나는 지루했다. 슬래시 해주시고 정답을 표시해주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느꼈다. 네. I was bored 아니에요. 정원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 끝나고 불러줄게요. 기억하고 있어? 끝나고 불러줄게요. 다음 넘어갑시다. 왜냐면 갈 길이 멀기 때문이에요. as 뜻 6가지 써볼게요. as 뜻 6가지. 에지의 한글 뜻 6가지 적어봅시다.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넘어가겠습니다. 353쪽 353쪽에 붙어있는 weather 핸드아웃 할 거예요. 353쪽 9번 불러주겠습니다. 9번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그가 그 공책을 원아웃 넬플이라고 부르고 있었는지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이것도 슬래시 있는 거네요. 슬래시 있어서 정답에 표시해 주시고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그가 그 공책을 원아웃 날틀이라고 불렀는지 부르고 있었는지 몇 형식 동사인지 써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장 요소들 영어로 된 거 적으시고 슬래시 있다고 했죠? 몇 형식 동사인지 적는 게 두 가지네요. 각각 다른 뭐 영어, 약어 쓰는 거 있죠? 네가로 이런 거 해주시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넘어갑니다. 14번 불러줄게요. 너가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중이니? 너는 궁금하니? 너가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이렇게 되죠. 너는 궁금해하는 중이니? 이것도 슬래시가 있는 문장이에요. 정답에 표시하시고
너는 궁금해하고 있는 중이니 너가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수강하다. 수업을 수강하다. T로 시작하는 동사. 슬래시 있는 문장이라고 했고, 뭐뭐 할수 있다. 이 표현 아래에 무슨 to 쓰는 거 있었네요. 몇 to. 그리고 문법 선, 네바로 해보세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너는 궁금해하고 있는 중이니 너가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뭐뭐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표현이에요. 그냥 단순히 can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잠깐만. 수업을 들을 여유가 된다, 형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불할 그게 되는 그런 거.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궁금하다. 이런 학교들에서 공부하는 게 어떨지. 나는 이런 학교들 안에서 공부하면 어떨지 궁금하다. 이것도 슬래시 있는 문장이에요. 나는 궁금하다. 이런 학교들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떨지. 슬래시 있는 문장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동그라미나 세모 아래에 뭐 치는 거 있죠? 네가로, 그리고 점 빼는 거 있습니다. 시간 더 필요한 사람? 350원. 네, 계속 쓰시고. 그러면 하드샷을 잘못해가지고 350원을 받았구나? 하드샷 350원. 그 10. 어떻게 되지? 그러면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잘못해서 350원을 결제했어. 15번? 나는 궁금하다. 이러한 학교들에서 공부하는 게 어떨지. 이러한 학교들에서 공부하는 게 어떨지 난 궁금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들 할때 these 아니에요. 그리고 14번 할 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형편이 되는지 궁금하다는 거였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57쪽.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떠났다 하는 표현들, 그거 핸드아웃 조그맣게 붙인 거 있죠? 세 가지 표현해서 써보세요.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떠났다 하는 표현 세 가지 들어있는 거 쓰시고 아래에 썼던 표현들도 쓰셔야죠. 그대로 쓰세요. 책이 두 손으로 하세요. 책이 두 손으로 하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서 팔아야 된다고 봐. 두 손으로 들게 하라. 두 손으로 엎어지는 거. 옆에 봐봐라. 옆에 봐봐라. 지금 시험을 엎어져서 보니 그럼 안 돼. 다시 똑바로 하게 돼. 다시 한번.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떠났다 해서 뭐뭐 하자마자 하는 표현 세 가지 쓰시는 거랑 한 가지 쓰는 거 있었죠? 두 번째 줄 썼던 거는 equal 해서 같은 표현 해서 쓰시는 거예요. 의주, 의동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떠났다. 뭐뭐 하자마자 세 가지 표현 그리고 equal 해서 같은 거 표현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마저 쓰시고 두 번째 줄에는 의주 의동 표시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모 쳐서 연결하는 거 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58쪽, 358쪽 문장 불러줄게요. 그녀가 비록 그녀는 아름답더라도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가 아름다울지라도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피 관계 어떻게인지 표현해 주시고 TS 뭔지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비록 뭐뭐할지라도 네 가지 쓰는 거 있었죠? 슬래시 치시고 마치 뭐뭐인 양두 가지도 맞으시면 됩니다. 비록 뭐뭐할지라도 네 가지, 그리고 마치 뭐뭐인 양두 가지.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비록 뭐뭐할지라도 네 가지 쓰고 마치 뭐뭐인 양두 가지 쓰라고 했어요. 슬래시 치고 문장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뜻 불러주면은 뜻하고 앞글자 종이. 종이 더 필요할 것 같은 사람 써주세요. 종이.
접속부사 뜻 불러주고 앞글자 불러주면 여러분 쓰시면 돼요. 섞어서 내겠습니다. FI로 시작하는 결국. FI로 시작하는 결국. 다음 A로 시작하고 A로 시작하고 R로 시작하는 그 결과로. 세 단어네요. A, A, R, 그 결과로. 선생님. 네. 한글은 안 써도 되죠? 한글 써주세요. 쌤이 그 채점할 때 순서 봐야 되니까. 다음 I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는 대조적으로. I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는 대조적으로. 다음 I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고 W로 시작하는 다시 말해서. I, O, W 세 단어네요. 다시 말해서. 다음 I로 시작하고 A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B로 시작하는 거입니다. 두 개 게다가 I로 시작하고 A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B, E로 시작하는 거입니다. 게다가 다음 H, O로 시작하고 N, E로 시작하고 Y로 시작하는 거네요. 그러나 H, O N, E, Y, 그러나입니다. 다음 그럼으로 쓸게요. T, H로 시작하고 C, O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하고 T, H로 시작하고 네 가지 그럼으로 TH로 시작하고 CO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하고 TH로 시작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반면에 쓸 거예요. 세 단어네요. O로 시작 네 단어네요. O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고 H로 시작하고 반면에 O, T, O, H 그럼으로 다시 할게요. T, H로 시작하는 거 C, O로 시작하는 거 S로 시작하는 거 T, H로 시작하는 거 T, H로 시작하는 게 두 개예요. 긴 거 짧은 거 있죠? 네. 반면에 네 단어라고 했어요. O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고 H로 시작하고. 다른 한 손으로. 이게 그 뜻이 있어요.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반면이라는 고등학교 가면은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 하는 뜻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예를 들면 두 단어씩 두 개예요. F로 시작하고 E로 시작하는 거 하나랑 F로 시작하고 I로 시작하는 거 하나. 예를 들면 시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줌으로 본 친구들은 사진 찍어서 단톡방이나 방 선생님한테 보내세요. 방 선생님한테 보내라. 자, 줌으로 나중에 동영상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 이 동영상을 마저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쪽지 시험 끝난 다음에
자, 정식이 같은 경우에는 중이 동화 윤 7과 다시 조인 1인지 1조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인은 합쳐였단 말이니까 중2 동화윤 7과 다시 조인 1 또 석현이 같은 경우에는 중2 능률김 7과 다시 조인 1인지 1조인인지 솔직히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는 이제 유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정해줄 거니까 일단은 요거를 좀 이따가 찾아서 유튜브에 MK영화관 들어와서 찾아서 본다는 걸 알고 계시고 카톡으로 10시쯤 돼가지고 단톡방 같은 데다 올릴 테니까 동화윤 7과 조인이래 몇 분까지 봐라 또는 몇 페이지까지 봐라 또는 본문 앞까지 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숙제 어디까지 해오는지는 카톡으로 단톡방에 카톡으로 올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일단은 요 동영상 쭉 지셔본 거 채점해가지고 사진 부원장 선생님한테 보내도록 하세요. 내일 낮에 오늘 뭐 아파가지고 못 온 사람도 있으니까 내일 낮에 보내도록 하고요. 사진 찍어서 마이너스 메시지 자기 이름 옆에다가 마이너스 메시지 크게 써가지고 보내도록 하세요. 안 보내면 혼난다. 자 거기까지 하고 나중에 카톡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